자, 우리의 멘토가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어드바이스, get involved, 어디에 개입하라, 어디에 포함되라입니다.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work.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것그 이상이야. more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much이나 many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동사 나오고 뒤에 나와 있는 more이라고 하는 것을 잘 체크해 두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이다. So,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라? Find your interest and pursue them by joining school club. 학교 클럽에 참여함으로써 관심사를 찾아두고 그걸 한번 추구해봐라. 이렇게 적혀 있죠. This offers many benefits. 이러한 것은 많은 혜택을 제안해 준다. 예를 들어서, club activity는 can relieve stress from schoolwork. 학교에서 일,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많이 풀게 해준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동아리를 하면은 그 동아리에서 학교 공부랑은 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또한 they also help you meet. 헬프 동사 체크하고 meet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help란 동사는 이쪽 스크린 잠깐 보시면요. 하면 help란 동사는 준사역 동사라는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help란 동사를 준사역 동사로 썼는데요. 준하다는 말은 사역 동사이지만 100%는 아닌 거고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준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당연히 타동사예요. 을룰이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나서 동사의 다양한 버라이어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네 가지 모드로 우리가 동사로 바꿀 수 있는 모든 형태를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의 ED, 동사 원형화, 동사의 원형 앞에 to까지 붙이는 형태, 그리고 동사의 ING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이두 가지를 가르거나 이 가르지를 이 부분을 구별해서 문제를 내진 않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 앞에 있는 동사의 ED가 PP이니까 얘는 수동태고 나머지 세개 형태는 모두가 능동으로 쓸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는지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의 구별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근데 기본으로 이 준사역 동사 자체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나오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사역 동사에서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죠. 모르겠으면 요렇게 말면 돼요. 헬프는 돕는 뜻이니까 모든 것에 도움을 다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는 거지. 자, 시켜 주는 거니까요. 너를 도와주는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냐면 후로 설명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공통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렬 구조 and 나오고서 이 make 동사가 똑같이 여기에도 고여질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다 모두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선생님 생각에는 그들이 만들어준다기보다는 그들이 또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에 더해서 이쪽 동사에 걸리거나 이렇게 걸려도 큰 문제가 없고요. 어떤 녀석을 같이 병렬 구조로 공유를 하건 의미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법 형태로도 다 동사 원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장난을 쳐서 ing로 만들거나 투부정사를 만드는 것이 틀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it과 투부정사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연결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쪽 칠판을 좀 보시면 Make it easier to become으로 it과 to 부정사가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은 진짜 목적어의 형태입니다.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인데 이 it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칭하는 바가 워낙 길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다 던져놓고 여기는 잠깐 그것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네, 해석은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고요. 여기 앞에 있는 걸더 쉬운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더 좋게, 더 쉽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 여러가지 학교 활동들 특히나 동아리에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모어버 게다가 some of these new friends 이러한 친근한 새로운 친구들은 maybe students from the upper class 학생일런지 모르는데 학생들이 from 이하로 온 학생들이다 라고 적혀있죠. from 이하는 upper class 즉 상위층 혹은 상위학년이니까 상급생 우리로 하면 선배 정도 되겠죠. who can tell you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매우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뭘 알려줄 수 있다.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마치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아, 이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 뭐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주관식 혹은 서술형이 엄청 쩔게 어렵게 내. 이 선생님은 문법을 막 강조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어휘추론을 강조하는 선생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상급생 되는 거 아시겠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How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ow to deal with 하게 되면 deal with가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수업과 선생님의 대처하고 다루는 방법을 너에게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You could instantly learn tips that took them a year to learn. 동사로 나와 있는 거 can learn 그 다음에 took 나와 있는데요. take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take them a year 하게 되면 to 부정사인데 1년 정도 그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정도 소요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take란 동사가 취하다라는 뜻의 기본 뜻도 있지만 뒤에 시간이 나오면 얼마만큼이 걸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노력 같은 effort와 같은 명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시간이나 노력 등이 소요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A poem for you. 자 이제 너를 위한 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 하나가 있어.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너와 공유하고 싶어요. 자 어떤 공유하고 싶은 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묶여져 있죠. 쭉 묶여져 있는데 관계대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가 어느 격이란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share, 공유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공유했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공유했어 궁금하죠. 무엇을? 그게 너와를 공유한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 목적어 원래 있었던 거지. 그 녀석이 앞에 있는 a poem이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선행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고요. 얘는 생략도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거든. 아 여기 목적어 얘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와 공유하고자 하는 시가 여기에 있다. Here's a poem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였습니다. 'I hope you keep this message in mind.' keep 다음에 동사로 keep its mind 나왔으니까 keep in mind가 한 단어로 마음속에 유념하다, 항상 저장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기를 네가 바란다.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happens only one time.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죠. 고등학교 시절이 평생 한 번이지 이놈아. 이런 표현을 happens only once 이런 식으로 영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So try to stay positive.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죠? 또 자동사 나왔고 그 다음 보어 나왔어요.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어라. Positively 아닙니다. ly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make the most of it. most는 아까 more에 있었던 거에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니까 최대한인 거죠.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봐라. Good luck입니다. 이제 시가 출발합니다. Life is like a piece of art. Don't be afraid. Follow your heart. Choose your paint, your brush. Take your time. Avoid the rush. 여기 이런 식으로 가군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예술품과 같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너의 마음을 그저 따라가기만 해라.
너의 페인트와 너의 붓을 선택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서두름을 피해라 라고 적혀있죠.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출제가 될 수 있는 구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짧은 문장이니까요,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s I close the notebook. 아까 그 락커에서 노트북을 다 꺼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따뜻함을 느꼈고 and confident. 아주 자신감 있는 것도 느꼈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자기를 응원해 주는 글을 본 거니까요. 보어 앞에 자동사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다. ly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I felt warm and confident. 내가 따뜻하게 느꼈고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느껴졌어 이거죠. Thank you, my secret mentor. 여기까지 본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선생님이 주는 여러 가지 자료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교과서 본문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랑은 달리 엄청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을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공부 그리고 또 질문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천재 1, 천재 2의 1과 본문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